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홍보대사 안종두, 김민경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경주와 경북 동남권 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 대학입니다. 불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3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학생복지시설을 갖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1978년에 출범시킨 캠퍼스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끼리상이다. 코끼리는 동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로 불교의 상징 동물이기도 하다. 동국의 100년 전통을 상징하는 건물인 100주년 기념관. 2009년 완공된 이 건물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석조관인 명진관을 원형으로 하여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입학처, 대외협력처를 비롯한 행정부서가 위치하고 있다. 건물 2층 로비에는 동국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사전시 홍보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에는 9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북카페, 스터디룸 등 최첨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원효관은 원효대사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건물로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인문학 및 교양 수업 등의 종합 강의 등으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지도와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신입생을 위한 파라미타 칼리지 등이 위치한다. 각종 문화행사나 세미나가 열리는 글로벌 에이스홀은 원효관 4층에서 만날 수 있다. 자연과학과는 과학기술대학의 모든 시설이 집합된 전용 건물로 이학, 공학의 학문 연구의 메카로서 첨단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에너지공학관으로 국내 산업의 원동력인 에너지, 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 및 미래사회 발전과 지역적, 국가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신서기석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학생회관이 위치하고 있다. 학생회관 내부에는 커피숍과 안경점, 문구점, 미용실, 사진관, 은행 등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학생식당이 위치한다. 또한 학생들의 각종 민원 및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학생 CS센터와 3사람 재능 나눔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금강동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기숙사로 신라 천년 고도에 유서 깊은 명당이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는다. 금강동 옆 영상관은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내부에는 실습실과 공연장 등이 위치한다. 정각원은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체득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정진의 도량으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직원 및 학생, 일반 불자들의 심신수련 장소로 항상 개방되고 있다. 각종 실내 경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을 갖춘 실내 체육관이 문무관, 스포츠 과학과 학생들의 실습 도장이며 매년 초 입학식 행사가 거행되는 곳이다. 이곳은 미래의 허준을 꿈꾸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하는 한의학관이다. 한의과대학은 강의와 실습을 위한 전용 건물로 우수한 교수진들이 포진하여 각종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과는 최첨단 의학 기초 실험 실습 및 임상 실습 시설을 갖춘 의과대학과 의학 전문 대학원의 전용 건물로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습실도 위치한다.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자연 친화적인 캠퍼스, 학생 중심,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만의 자랑이다. 세계를 향해 비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참사람 양성대학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꿈과 열정에 동국대학교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